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지면서 지수는 많이 떨어질 때이세 종목의 시가총액 1, 2, 3 종목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떨어뜨렸죠. 삼성전자 보시면. 그렇죠? 무슨 차트하고 비슷한가요? 추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상당히 많이 폭락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거든요. 누구 차트하고 많이 비슷하죠? 어떤 차트하고요? 대형주 차트하고 똑같죠. 그 대형주가 못 가는 겁니다. 그죠? 역시 같이 갔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미 여기서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죠. 제가 이게 50대 1에 50대 1에 액분을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기념으로만 사라.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종목은 이미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나왔지만, 4분기, 4분기 실적은 이번에 마이너스 13%의 실적 부진으로 나올 것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우리 유리원들한테 여기에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던 것이 2000 이게 뭐죠? 50대 1 되면 지금 64만 600 뭐에 6 64억 주, 6억 4천만 주가 됐죠? 6억 4천만 주가 되면 역시 이건 국민 기업이 돼 버렸죠. 국민 기업이 되면 그동안에 비싼 주식을 외국인들이 꽃놀이패로다 끌어올려서 먹고 팔고 또 사고 그랬는데, 너무나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떨어뜨림으로써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경영권 확보가 됐고, 아울러 주가는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국민주로 됐지만,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권 뭐죠? 방어가 됐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 크게 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다. 또 하나, 13% 4, 4분기 실적이 부진한, 반도체가 20조 투자했다고 그랬나요? 삼성전자가? 이것이 과잉 투자가 삼성전자만, 하이닉스, 대만 기업, 미국 기업이 전부 다 이렇게 과도한 투자를 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 애플이 주 고객사가였었는데요. 애플의 10S인가요? 애플 10S가 스마트폰이 나온 것이 지금 1, 2, 3, 3개의 저기 제품을 만들고 이걸 생산량을 3분의 1로 줄인다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고요. 또 하나, 10S의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가 이 분해를 해본 사람의 제가 그거를 분석한 걸 보니까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한 개도 안 들어갔고, 유일하게 들어간 게 뭐냐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OLED만,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만 들어갔고, 나머지 반도체는, 대만 업체하고 일본 업체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애플의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도 폭락했지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수요도 애플에서 멀어지고 거리를 두는 게 아니냐. 따라서 우리 유리원들한테는 삼성전자는 팔고 가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다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여러분이 분석하면. 자, 그럼 하이닉스 당분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추세는 역시 60일을 내려가면서, 여기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하이닉스도 이때 60일을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는 이 가고 나서 꺾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수익은 뭐 우리가 240% 삼성전자를 주로 산거 아니라 하이닉스에 사서 240%를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50%를 자른 사람도 있고요. 그죠? 나머지를 맞아 잘랐는데요. 이제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기관은 매도를 했고,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수하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의외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1, 2, 3등의 시가총액 세 종목이 떨어지면서
지수는 하락시켰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저희가 갖고 가는 종목들이 역시 무료방송에서 준 파라다이스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얘가 더군다나 파라다이스 시티가 완공돼서 작년 10월 2일 날 무료 추천주로 나갔는데요. 지금까지 수익은 꾸준히 갖고 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꾸짐없이 추가 매수를 해서 예. 이게 언제죠? 9월 23일인가요? 23일 날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원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 유료원들은 꾸준히 매수해서 갖고 있습니다. 무려 무료 방송에서도 제가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보자. 궁금하면 제가 파라다이스 시티의 그 건물들을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여러분이 가서 직접 탐방을 하고서 이제 투자를 자그마치 5년 동안요. 1조 2천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투자가 거의 했으니 투자금이 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랬다면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북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대아티아이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에로템도 예, 철도 관련주가 올라갔고요. 건설주로는 현대 건설이 역시 반등을 해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서 갖고 가야 되냐. 그 다음에 쓰레기 업체 중 최고의 오늘 실적을 낸 종목이 실적을 내면서 가는 종목 신고가로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가는 종목이 코엔텍인데요. 자그마치 우리 215% 이상을 내면서 아직도 매도 없이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대의 양봉이라고 해서 떨어지는 걸 조정한다고 다 팔아버렸다면 여기까지 큰 수익을 내지 못했겠죠. 아직 끝냈나요? 저희들은 아직 더 들고 갑니다. 우리 유료원들은 더 들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주봉의 비밀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희는 월봉은 안 봅니다. 일봉하고 주봉을 주로 보는데 주봉을 많이 보는 측에서 강력하게 들고 간다. 얘만 그랬나요? 역시 필라코리아도 어제 강력하게 시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조정을 오히려 갖고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60일까지 전고점까지 60일까지 깨면 안 되냐? 그런데 40일까지만 깨고 다시 올라 오늘 강하게 올라왔죠. 자, 이것도 무려 예, 211% 수익을 내면서 강력하게 보유하는 종목입니다. 주도주로 간다.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은 정말 멋진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사서 최근에 강하게 지금 솟구치는 종목이 오늘도 올라갔죠. MSC까지만 보여드릴까요? 아이, 멋집니다. 예. 강하게 올라가면서 좋은 종목. 오늘은 뭐 특별히 무슨 바이오 종목 이런 거를 이제 뭐 한올바이오파마는 또 나갔습니다. 예, 신고가를 또 나가고 있죠. 예, 오늘도 또 양봉을 내면서 나가는데 단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들고 가는 종목입니다. 자, 팔고 사고 온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끝까지 들고 나가서 얼마까지 수익을 낼 것이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끝까지 먹는 그래서 텐베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차트 기법에 의해서 기본적 분석의 지표 내용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유료원들한테는 제가 공개를 했지만 아직 무료 방송에서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밀이 나왔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어쨌든 제가 야금야금 어떤지 그 주봉에서의 비밀, 주공에서의 비밀을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힐라코리아도 한 번도 뭐를 깨지를 않고 가지요. 깨지를 않고 갑니다. 어우, 기찻길이 진짜 너무 멋집니다. 주봉이 지금 뭐요? 20주선, 60주선이 그냥 벌어지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미리 꽃을 꺾지 마라. 꽃을 꺾어다가 잡초를 키울라 걱정된다. 피터 린치가 그 말을 했다가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랬죠? 내가 그 말을 써도 좋겠느냐?
인용해도 됐겠냐? 오히려 피터 린치한테 와서 뭐죠? 승낙을 받았다는 멋진 저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종목을 함부로 매도해서 어떻게요? 잡초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는 것을 극대화해 텐버거도 먹게 되고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죠. 잊지 마시고 팁을 준 종목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디서 주도주가 나가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분석의 비밀과 차트 분석의 비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다 보면 수익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꼭 권익적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런 거 이 참 걱정이죠. 예, 제발 부실 기업에 쟤들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 상한가를 여러분이 먹는다. 그죠? 이걸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여서 정지당하고 그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너무 아픈 거죠. 수십 프로 손실 나서 여러분이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연실을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